이번엔 효수액 항아리가 있는 곳으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이게 발효 중인 거예요? 계절마다 나는 재료들을 채취해 효수액을 따로따로 만든 뒤 100여 가지를 나중에 섞는다고 합니다. 이건 안에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건가 봐요. 그게 요즘 하는 거 다 여러 가지 섞어 있다. 멋진 거. 그런데 재료들 사이로 뭔가 눈에 띕니다. 수박 껍질 같아 보입니다. 업체 사장이 천으로 항아리 뚜껑을 덮은 뒤 밖으로 나갑니다. 이름 모를 사냥초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수박 껍질 하나가 보입니다. 누군가 썰어서 먹고 남은 것 같습니다. 수박 껍질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심지어 말라 비틀어진 과일 껍질까지 들어 있습니다. 알맹이를 빼서 먹고 남은 오렌지 껍질과 모양이 비슷합니다. 수박 껍질부터 오렌지 껍질까지 마치 음식물 쓰레기 같은 재료들로 효수액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효수액, 가격은 얼마일까? 얼마예요, 이거는? 8만 원. 여러 가지 재료가 섞인 효수액이라며 다른 것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팔고 있습니다. 원재료와 함량이 적힌 포장지에는 수박 껍질이나 오렌지 껍질에 대한 것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